구로구가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계웅산 자락길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이성 구로구청장이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계웅산 자락길을 방문했습니다.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며 흐드러진 봄꽃을 마주하기도 했는데요. 봄 냄새에 물씬 풍기는 계웅산 자락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저기 따라가 올라가면 이제 계웅산 한 바퀴야. 계웅산 한 바퀴요? 네, 저기 이름이 계웅산 한 바퀴거든. 아, 길 이름이? 어. 여기서 해도 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기서 해. 그리고 행사는 저쪽에서 하고 네. 이 동네는 여기. 한 주간의 구로구 소식입니다. 구로구 레슬링팀이 제40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단체전 종합 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자유형 86kg급 강대규 선수가 1위, 자유형 92kg급 신동민 선수, 125kg급 기현준 선수가 2위, 65kg급 윤석기 선수가 3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달 15일 구는 사례관리 가정 중 한 가구를 선정해 총 4일에 걸쳐 도배와 장판, 창문과 방문을 교체하고 가구를 지원하는 등 노후된 집안 전체를 정비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LED 간판 교체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 133제곱미터 미만의 관내 자영업자로 점포당 최대 1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은 올해 12월까지 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로구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홍보에 나섰습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로 월드카페 톡톡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로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원어민 수준별 영어 회화와 중국어 등 외국어 특강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구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구로구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02-860-28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혼가정 교육문화 프로그램 눈이 부신 세혼가족생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부부교육, 요리활동 등 다양한 가족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가족센터 070-4066-053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에서 오늘은 내가 마술사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마술 속에 숨겨진 다양한 미션을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데요. 행사는 4월 23일에 진행되며 수강료는 10,000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에서 행사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 02-830-16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로버가 온다, 김보혜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 학교나 회사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통지서 발급도 동시에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로구는 격리 통지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발급 방법 제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 대상은 구로구민으로 재택치료, 병원 등에 격리 중인 확진자와 음성인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령 등의 사유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영유아는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 직원의 업무 과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구로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로버가 온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취업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